미국에서 일은 잘 해결됐어? 글쎄요. 외국 손님들을 위해서라도 하우스키퍼를 교포증에 섭외하는 게 좋을 텐데. 네 생각은 어때? 내 생각이 뭐 중요한가요? 다른 건 몰라도 하우스키핑 부서는 네가 쭉 해오던 일이잖아. 하고 싶어서 한 적 없는데. 이거라도 안 하면 월급도 안 줄 거 아니에요. 명호야. 그래. 일 얘기는 천천히 하도록 하고 오늘 저녁에 집에서 저녁 같이 먹자. 오래간만에 네가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준비할게. 일도 바쁘신 분이 뭐하러 손수 밥상까지 차리세요? 엄마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야. 미안해서 어쩌죠? 난 당분간 호텔에서 지낼 생각인데. 집에 다른 식구도 없는데 뭐하러? 김여사가 해주는 밥보다 룸서비스가 더 나을 것 같아서요. 더 이상 할 얘기 없죠? 부사장님, 미국 출장은 잘 다녀오셨어요? 커피 한 잔. 네, 부사장님. 한 달 동안 고생 많았지? 사랑한다, 엄마가. 엄마? 룸 하나 비워도 당분간 여기서 지낼 테니까. 네, 부사장님. 박 비서, 혹시 여기 설탕 넣었어? 어머, 죄송합니다. 사장님은 블랙인데 얼른 가서 다시 타올게요. 그럴 필요 없어. 이게 뭐예요? 퇴사 선물. 네? 커피도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거울만 보는 비서는 필요 없으니까 내일부터 나오지 마. 인원을 감축한다고요? 아, 이대로 가다가는 공장 문을 닫을 판이야. 야, 아무래도 안 되겠어. 그 얘들 몇을 내보내야겠어. 그 희정이는 손을 다쳤으니 그 진숙이하고 같이 내보내면 어떨까 싶어서. 그럼 당장 그 애들은 어떡하라고요? 아, 전부 실업자 되는 것보다 낫잖아. 아, 그렇다고 이 4년 동안 열심히 일한 운이 너를 내보낼 수는 없고. 물론 네 봉급이 걔들보다 두 배는 넘으니까 네가 그만둔다면 모를까. 아, 자, 이번 달 월급 네가 대신 전해주고 얘들한테 얘기 좀 잘해줘. 애들은 그냥 일하게 해주세요. 대신 제가 그만둘게요. 네가? 아니 왜 네가 그만둬? 허이 섭섭하게. 그냥 제가 다른 일자리 생겨서 떠나는 걸로 할게요. 사장님도 그렇게 말해주세요. 이 혹 뭐 다른 말 하기 웃기다. 이 분명히 네 스스로 그만둔 거야. 내가 자른 거 아니다. 미경이, 진숙이, 희정이. 근데 어쩐 일로 제때 월급을 따준대? 사장님 요즘 좀 이상하시네. 이상한 정도가 아니에요. 요즘은 아예 욕도 안 해요. 어? 사장님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아닐까? 지옥 갈까 봐 갑자기 무서워가지고 착해진 거지. 할렐루야. 근데 언니 왜 그래요? 혹시 사장님하고 싸웠어요? 아, 싸우긴. 얘들아, 미안한데 더 이상 일 같이 못할 것 같아.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래?